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거냐. 여러분들은 금투세 낼 만한 수익 나는 종목을 갖다 사질 않는데 금투세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계좌부터 먼저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좌부터 개차반인데 금투세 낼 걱정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했는데 김칫국부터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돈벌 사람들은 다 주식으로 해요. 부자들이 세금을 갖다가 8,800 넘어가면 45% 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연봉 더 내는 걸 갖다 싫어하나요? 그렇지 않죠? 세금은 하나의 허들일 뿐인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버는 만큼 내가 더 많이 내니까 짜증은 나는데 그래도 더 많이 벌고 싶은 거라고. 왜냐? 사람은 욕망을 갖다가 자극을 하잖아. 아, 내 이번 달에 세금 몇천 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허세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능력도 있는 거잖아요. 사치품을 갖다 몸에 두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세금에 대해서 뭐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겠지. 세금 내는 걸 떠나서 국장의 악재 아닐까요? 국장이 뭐가 악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국장의 악재는 유튜버들입니다, 유튜버들. 실력 아무것도 없는데 인플루언서들이 나서가지고 사람들 주식으로 골탕 먹이는 거 걔들만 없어도 돼요. 금투세가 문제가 아니야.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인간들이 금투세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 금투세 하면은 자기들이 리딩해야 되는 리딩방에 인원들이 안 들어오거든. 수익도 안 나. 리딩방에 인원도 안 들어와. 그것 때문에 다 금투세 걱정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오르려면은 어떻게 돼요? 거래하는 인원이 많아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1980년대보다 인원이 늘어났나요? 적어놨나요? 당연히 지금 단순 비교로 봤을 때 인구가 더 줄어들었잖아. 근데 주가는 더 상향했죠?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연관성 자체가 없는 거를 갖다가 걔들은 자기 밥벌이에다가 맞춰서 쓰는 거라니까요. 사모펀드 49% 낼거27% 낸다고 하는데요. 그런 거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눈과 시야각을 가리는 그런 쓸모없는 정보들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좌에 있는 종목이 올바른 건지부터 생각을 하세요. 그런 계좌들이 올바르잖아요. 그러면은 금투세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금투세 차익 보는 만큼 세금 낸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모펀드 세금 빠져나가는 거 걱정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 종목에서 사모펀드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사모펀드가 사는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사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뭐 삼성전자 이런 거, 이런 거 사모펀드가 들어온다. 걔들 들어와요, 세금 내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떤 쓸데없는 애들이 뭐 사모펀드가 세금이 늘어난다. 아니, 늘어나니까 뭐 힘들 순 있겠지. 힘들 순 있어. 힘들 순 있는데 힘든 만큼 또 그래도 계속 한다니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자들이 세금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자영업 안 하겠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사모펀드 대부분이 채권 아니면 부동산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금투세가 무슨 상관입니까? 금투세의 본질은 수익 이상이 났을 때그 차익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는 더더욱 주식에 투자 안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거는 나중 문제라니까. 나중 문제예요. 지금 핵심이 뭐예요?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신경 쓰실 필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모펀드가 채권, 뭐 부동산에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데이터값 제대로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뭐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악재라 생각되면 주식 안 하시면 되겠네. 주식 안 하시면 되지 뭐. 지금 악재 아닌 게 어딨어요? 지금은 뭐 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식을 하는 거예요. 금투세 시행 이전에? 아니잖아. 악재는 지금 내가 스스로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는 그런 애들이 악재인 거예요. 한국 시장 금투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외 시장에 비하면. 제가 어저께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게 있어요.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게 있는데 어떤 거였냐면 요거였습니다. 레포와 헤지펀드, QE, 그 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딩. 이거 세개 중에 두 개도 명확하게 설명 못하면 그냥 주식 쉬라 그랬어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든 뭐든 투자 쉬라 그랬어요. 왜? 지금 1, 2년 정도 여러분들이 투자 안 하고 본업해도 인생이 바뀌는 건 없다. 근데 어설픈 지식으로 1,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거 위에 거두 개도 설명 못하면서 시장에 뛰어들면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 빚만 갚다가 사라진다. 거짓말 같으면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좀 약간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국내 시장이 금투세 때문에 악재라서 해외 시장으로 간다라는 거는 더큰 악재입니다. 국내 시장은 하한선이라도 있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생략을 했는데 세개 중에 두개 모르면 그냥 그만두세요. 그리고 뭐 만약에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셔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면은 금투세 의미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 세 개를 알게 되면은 해외 시장이 훨씬 위험하다는 거알수 있어요. 제가 뭐 스터디에서는 조금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저게 한 번에 한 시간, 두 시간으로 될게 아니라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사모펀드, 헤지펀드, 걔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자산을 갖다 교란시키고 어떠한 부분으로 트레이딩 한다는 것 자체의 개념이 없는 거잖아. 사모펀드, 헤지펀드가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 삽니까? 우리처럼 현대차 주식을 해요? KRM 이런 거 사요?
아니잖아. 하든 상관없다고. M&A 자금이 안 들어올 수는 있겠지. 근데 M&A 자금 역시도 그게 어떠한 엑시트를 했을 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뭘 하던 놈들은 다 해요. 그 금투세 걱정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 그러면 사모펀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우리 개미들이 저력 모릅니까, 여러분들? 에코프로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사모펀드가 올렸어요? 아니잖아. 인플루언서가 사모펀드보다 훨씬 더 힘이 세요. 결국에는 인플루언서가 있는 이상은 주식시장은 계속 변동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그럼 이 변동성에서 금투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투세 고민하는 애들은 누구냐? 진짜 초단타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겠지. 근데 결국 보면은 초단타 하는 애들도 못 보는 애들 수도 빽빽이기 때문에 금투세 걱정은 그냥 아무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하지 마. 그냥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본질에 좀 더 집중하세요. 본질에. 본질이 아닌 외곽 부분에 집중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전혀 의미 없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본질에 집중하고 내가 해야 될 부분만 하면은 문제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부터 한번 찾아봐야 된다. 단타에서 돈 버는 애들 거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시적으로 벌 수 있겠지. 왜냐? 그들이 얘기했던 이런 구간. 여기서 이렇게 주식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 계좌 인증하는 애들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 내려오고 이때에서 지금 계좌 인증하는 애들 있어요? 없죠? 항상 시야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이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지. 근데 제가 여러분들 수익이나 이런 것들 커뮤니티에다 인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계열 흐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잖아요. 물론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 종목들 역시도 건전하기 때문에 다시 올라옵니다. 회사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공개 안 하잖아. 얘들은 시점을 공개하는 거고 저는 시계열을 공개하는 거잖아요. 이 차이점이 얼마나 큰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들으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거 차이 엄청 큰 겁니다. 시점과 시계열의 차이는 엄청 큰 거라고. 엔비디아 실적 어떨 것 같은지 예상했다라. 엔비디아 실적은 예상은 하지 않았어요. 예상은 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말씀드린 적 있죠. 나스닥에서 컨센을 100% 예상을 했는데 99%만 나와도 1%가 충족하지 않았다고 빠지는 게 미국 시장이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오늘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은 엔비디아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엔비디아의 한계 뭐가 있을까? 이것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지났는데 오늘 쓸데없는 얘기 좀 많이 해드린 것 같아서 도움되는 얘기 좀 전달 드리려고. 엔비디아 한계 뭔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한계는 GPU에 최적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 GPU를 너무나도 활용도 높게 쓰는 CUDA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요 CUDA라는 소프트웨어 알고 계시죠? 이게 최적화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AI 요 부분에 엄청나게 효율적이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시스템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봤던 내용들 중에 이게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혹시 NPU라고 들어보셨어요? PPU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PIM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내용이 너무 길긴 한데 이 GPU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CPU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CPU라는 게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는 게 있는데 폰 노이만이 처음에 컴퓨터를 설계했을 때 CPU를 인간의 뇌와 같이 최적화를 시키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트랜지스터라는 게 없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만들지 못했다. 폰 노이만이 추구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인간의 뉴런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고를 하는, 연산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었다. 요거 했는데 요게 그 당시의 기술로 트랜지스터 요게 없어가지고 불가능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여러분들이 그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요런 이유, 그러니까 하나의 한 가지 연산을 끝내고 다음 연산으로 넘어가야 되는 요런 게 있어요. 근데 요거 때문에 병목 현상이란 게 생깁니다. 데이터가 엄청나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CPU로 할 수 없는 부분을 GPU가 단순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요 CUDA라는 프로그램으로 단순 계산을 갖다가 엄청나게 동일량을 대량으로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 GPU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GPU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제가 왜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별점은 이런 거겠죠. 뭐 다른 채널들에 비해서 3D 이미지시다. 3D 이미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들 보면 우리는 요 부분을 평면으로 보지만 실제로 이렇게 3D로 보이게 하려면은 XYZ라는 3차원 요게 점이 필요하거든요. 좌표가. 이 수많은 좌표와 컬러를 넣어주는데 데이터 값을 계산해야 되는 게 GPU가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NPU, TPU, PIM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PIM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인 메모리 일 거예요 아마.
과거에 있었던 컴퓨터는 CPU하고 메모리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연산작용에서 서로 간에 뭐 캐시, 램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교환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PIM이라는 거는 메모리 안에서 이런 사고가 뭐 되게 만들어가지고 전력 소비도 상당히 낮고, 그 다음에 연산도 빠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뭐 NPU, TPU 뭐 이런 식으로 뉴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의 칩들이 지금 삼성전자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게임에 활용도가 되는 GPU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 라고 삼성전자 내부의 이사진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면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쯤에 팔고 나가는 게 최고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외의 부분, 뭐 나스닥을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스터디클럽 오시면은 알 수 있어요.